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록쌤의 세계실 초록이 용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판본체 세줄 16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일 케구르의 명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본체입니다. 리을은 크지 않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리을을 크지 않게 쓰시고 해줄 리을을 좀 크게 쓰시면요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리을을 작게 쓴다 이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판본체 세줄 16칸 케이르 케고르의 명언을 써봤습니다. 인간은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이 앞을 보면서 진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또 막상 이런 말이잖아요.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인데요. 그 앞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앞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내용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또 뒤를 돌아볼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서요.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줄도 알고요. 또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그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뭐 이게 꼭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이 수달 좀 떨어보려고 하는데 말이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그냥 아이 그거 뭐 사랑방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해 방에서 이야기한다. 네, 이 세계적으로요 최고 매운 고추가요 뭐 1등부터 6등까지 있는데 뭐 제가 이거 뭐 찾아본 거예요. 근데 6등이 뭐냐면 고스트 페퍼라고 그래가지고요.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고 그런 건데요. 고스트 페퍼. 이게 6위래요, 6위. 제일 매운 고추 중에서. 5위는 할라피뇨. 멕시코 쪽이고요. 4위는 스콜비 초콜릿. 칼리브해 지역에서 이제 있는 거고요. 3위는 트리니더 스콜피온. 토바고. 뭐 그쪽에서 이제 있는 그 매운 거고요. 2위가 뭐냐면 캐롤라이나 리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캐롤라이나주 아마 이쪽에서 생산된 건가 봐요. 근데 이게 아마 2등이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게 이게 이제 그야말로 세계 최고 매운 그런 고추였었는데요. 이제 1위가 바뀌었대요. 1위는 뭐냐면 페퍼 X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매우냐면 글쎄 제가 이거 뭐 저도 뭐 이런 거 이제 뭐 읽다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서 꼭 맞는 건 아닌데 이 페퍼 엑스 고추는요. 청양고추에 얼마나 몇 배나 더 매울 것 같아요. 여러분 200배가 맵대요. 청양고추 20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매운 거죠. 응? 이게 진짜 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인도나 그 방글라데시에 이런 게 응? 이런 데 있는 것도요. 굉장히 매워가지고, 예를 들면, 그 매운 걸 먹다가 영혼이 그냥 떠난다, 뭐 이래가지고, 응?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매운 건데, 그게 6위 정도 하는데, 1위, 이거, 페퍼 X는 얼마나 매웠겠어요. 근데 이 페퍼 X를 개발한 사람, 이게 교잡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사람이, 에드 커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알코올하고 마약 그런 중독자였대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폐인 같았겠죠. 근데 자기가 응? 여자친구랑 만나는데 여자에게 호감을 자기 여자친구한테 응? 호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응? 절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한 게 이제 이 고추야. 이 사람들은 이 고추를 사실은 뭐 대학생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뭐 취미로 이 고추를 길렀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나중에 자기 직원들하고 더불어서 이 그 아내의 도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이 페퍼엑스라고 하는 이런 걸 개발한 그 뭐랄까 교자에서 길러는 그 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 90%가 약물 중독하고 뭐 알코올 중독하고 그 중독자
그런 사람들이래요,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렇게 한번 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무튼 자기가 옛날 알코올과 마약의 중독자였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에게 잘 보이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구하고 응? 그 길에 매진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매운 고추를 결국은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로 성공한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직원들도 전부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 90%라고 하는 거 보면 아무튼 그 사람들이 전부 뭐가 개과천선해서 어?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새 뭐 뉴스 같은 거 뭐, 우리도 뭐, 마약, 맨날 마약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마약 먹을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딴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인간은 자기의 앞으로의 그 걱정도 하고, 앞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한번 찾아볼 줄 아는, 성찰해 볼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또 그것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서해안의 공부가 정말 의미 있는 나중에 돌아봐서도 참 잘했다. 내가 서해 배운 건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철호쌤의 서해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철호쌤의 서해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